오늘 이슈는 소비 습관, 케이만두, 화석 경매입니다. 오늘 나 쉬고 있으니까 택시 타도 괜찮아. 이 핑계로 이번 주 택시값만 5만 원이 넘었다고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충동적으로 돈을 써본 직장인이 이렇게나 많아요. 한 번 긁을 때 비용은 8만 원이 넘고요. 쌓이는 스트레스만큼 확낀 비용은 계속 느는데 청약, 학자금, 연금까지 미래에 필요한 비소비성 지출까지 매달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돈 관리는커녕 어느새 텅텅 빈 통장만 남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각종 금융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택 청약은 있어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연금은 얼마나 붙고 있는지 나중에 얼마만큼 돌려받는지도 솔직히 안 와닿잖아요. 이런 우리나라 청년의 금융 이해도는 61점. 그래도 홧김 비용과 소확행을 포기할 수 없다면 우선 나가기만 하는 돈이 얼만지만 알고 있어도 소비 습관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된대요.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하는 게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금융에 대해 잘 몰라도 등록 한 번만 해놓으면 내가 어디서 뭘 많이 쓰는지 다 알려줍니다. 연금도 내가 몇 년 뒤에 매달 얼마를 받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 딱 해주고요.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일단 알고 있어야 나에게 맞는 카드를 고르고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요 손가락 하나로 돈 쓰는 거 쉬워진 만큼 어디에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꼭 알고 있자고요. 요즘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K푸드 뭘까요? 바로 만두예요.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지구를 휩쓸고 있어요. 만두. Sie sind im Allgemeinen ein sehr simples Gericht. Ihr füllt Teigblätter mit. Do you like this shape? So pretty. Right? It looks like that. 우만두, 왕만두, 김치만두 인기 폭발. 특히 한국 냉동만두가 엄청 인기입니다. CJ비비고 만두는 작년 해외 매출 3,400억 원을 찍었어요. 미국에선 25년 동안 1등이었던 중국 링링을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했고요. 만두 종주국인 중국은 물론 대륙을 가리지 않고 아주 핫합니다. 아, 솔직히 한선만두 한 번이라도 먹어봤으면 인기 인정한다. 가라! K만두! 돈 많이 벌어와! 안녕! 이베이에 33억짜리 공룡이 나타났어요. 모형 말고 진짜로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로 추정되는 화석이 경매에 떴습니다. 원래는 미국 캔자스 대학 박물관에 전시돼 있었던 건데요. 화석을 빌려줬던 주인의 마음이 바뀐 건지 갑자기 경매에 올라왔어요. 몸체가 4.5m로 티라노 치고는 너무 작아서 전 세계 유일한 새끼 티라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귀한 걸 팔아도 되나 싶죠? 그래서 과학자가 완전 대분노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서 꼭 연구해야 하거든요. 얘가 베이비 티라노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경매에서 팔려버리면 연구 기술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화석 주인은 박물관에 미리 얘기하지 않고 경매에 올린 건 유감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입찰한 사람은 아직 없지만 아무한테도 안 팔렸으면 하면 이기적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저녁에 군만두랑 칭따오 야식으로 먹으려고요. 여러분은 뭐 드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 주말 잘 보내요!